직캠 보면 진짜 나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태경아 양목자의 고태경입니다. 오늘은 세븐틴의 여섯 번째 미니 앨범 You Made My Down의 타이틀곡인 Home 뮤직비디오를 함께 볼 거고요. 이 영상이 뭐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월 1일 날 유럽으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바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어서 춤 영상이나 뭐 여러 영상을 찍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세븐틴이 컴백을 한 건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과연 이걸 찍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유럽을 한 9박 정도 가는데 이제 거기서도 랜덤 플레이 댄스를 몇 번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밀라노랑 쾰른에서 하기로 확정이 되었고 여러 다른 도시들도 좀 보고는 있는데, 랜덤 플레이 댄스에 사용할 음악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안무를 좀 찾아보다가 정말 우연히 수미차 안무를 딱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추면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랜덤 플레이 댄스에 바로 넣은 다음에, 아, 이게 이 정도로 멋있는데 홈 뮤직비디오를 내가 안 볼 수가 없겠다, 이거 분명히 멋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일단 뮤직비디오부터 함께 보고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홈이란 노래 제목을 일단 제일 먼저 들었을 때는 뭔가 약간 포근한 느낌의 노래일 거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잖아요. 아무래도 어떤 노래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안무가 진짜 기대가 돼요. 와, 지금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그 안무 보고. 내가 뭘 어쩌겠어? 나는 너가 없으면 세븐틴이 일단 현재 활동하는 그룹들 중에서는 멤버 수가 제일 많으시다 보니까 안무가 진짜 와, 좋은 것 같아. 아, 점점 이 아트 같은 건 있잖아요. 예술의 경지라고 해야 되나? 우리 사이 풀지 못해. Tell me now, tell me now, 말 좀 해줘. 내 안에서 난 네 마음 안에서 덜 보고치 않았어. 덜 겁겁이 나는 걸. 승차에서도 약간 그 도는 안무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보니까 한 세 바퀴를 넘게 도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서정적인 안무면, 아, 서정적인 노래면 안무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이게 아, 약간 문을 여는 듯한 그런. 이건 와, 이건 뭔가 약간 노래랑 안무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지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아, 우리는 이런 감미로운 노래에도 눈으로 보는 그런 안무를 보는 즐거움도 놓칠 수가 없다. 와, 아까 보는 거는 좀 직캠 보면 진짜 딸 것 같아. 약간 뭔가 한 방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댄스 브레이크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와, 춤 근데 진짜 멋있다. 뱅글뱅글 도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어, 지금 나올 것 같죠, 좀 있으면. 나온 뒤 부퍼. 이게 있을 거. 'Cause I'm your home. 아, 안무를 좀 많이 보여주지.
네, 여러분 지금까지 세븐틴 분들의 여섯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콤을 함께 보셨고요. 일단 이번 앨범의 여러 곡들이나 안무의 퀄리티가 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일단 노래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냥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저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안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노래를 할 때는 안무를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약간 어거지로 좀 대충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약간 뭐 휙휙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노래는 노래대로 좋고 안무는 안무대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져요. 기존의 다른 좀 더 신나는 류의 박력 있는 노래들의 안무랑 비교해도 전혀 그런 멋짐 면에서 뒤처지지 않는 진짜 멋있는 완성도 높은 안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뮤직비디오 안에서는 안무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따로 안무 영상을 찾아보고 왔거든요. 정말 안무 영상, 이번 홈 안무 영상이랑 수미차 안무 영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정말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진짜 수미차는 특히나 이걸 제가 따로 뭐 리액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안무가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특히나 이번 앨범의 안무 중에 좀 특이하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좀 빙글빙글 도는 안무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미차의 후렴 부분에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나오고, 심지어 홈의 안무 부분에는 한 네 바퀴 정도를 도셨던 것 같은데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서 함께 이렇게 확확확확 도니까 와 진짜 멋있고, 특히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홈의 그 2절이 끝나고 댄스 브레이크 부분의 안무가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무 영상을 따로 찾아보시면 와 진짜 멋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가서 한번 보시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할 때 이번 앨범의 두 곡도 굉장히 좀 자주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진짜 멋있거든요. 이번에 유럽에는 제가 좀 급하게 만드느라고 이제 수미차밖에 넣지는 못했지만 앞으로의 랜덤 플레이에서는 저도 또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출 수 있을 때쯤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정말 이런 영상 이런 안무를 또 만들어주신 안무가님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월 1일날에 출국을 해서 2월 10일날에 아마 귀국을 할 것 같아요. 거기서 하는 랜덤 플레이 댄스도 제가 빨리빨리 업로드를 하고 이후에 또 돌아와서도 열심히 영상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설날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봐요.